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꿀잼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한 2주? 네, 2주 정도 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걸 또 리뷰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저희가 좋은 상품을 뽑아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어떤 상품이냐면은 짜잔!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바로 오늘 리뷰할 상품은 원피스 고잉 메리오. 네, 20주년 이제 초합금 고잉 메리오 상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대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뭐 그 정도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요 고잉 메리오의 아주 슬픈 장면도, 명장면이죠, 그런 장면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특이한 제품인데 또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앞 표지는 이렇게 이제 고잉 메리오라고 엄청 크게 써 있고요. 자, 뒷면에는 이제 고잉 메리오의 자세한 이제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빨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네. 이거 설명서인 것 같죠? 네, 이거는 설명서고, 이거는 이제 파츠 1. 오, 배에 있는 이제 파츠들이랑 또 여기 파도, 캐릭터들. 캐릭터, 배, 뭐 닷, 뭐 특히 등등 있네요. 됐다, 됐다. 오, 배다, 배. 자, 짜란! 이제 배 모양이 있네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그럼 여기 있는 설명서를 따라서 네, 천천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설명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적혀있긴 한데 매우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자, 설명서 보면서 천천히 해봅시다. 예. 짜잔! 일단 배의 가장 중요한 닷 부분, 닷 맞나 이거? 이게 닷이라고 하나? 닷. 네, 요걸 완성을 했습니다. 요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상당히 디테일적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보조단. 자, 뒤쪽에 이제 닷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결합을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큰 배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오, 크다 크다. 자, 일단 이렇게 큰 닷을 완성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그물 이렇게 다 달아줬고요. 네. 그럼 이 뒤쪽도 한번 달아볼까요?
연출해줘야 돼. 아, 발판? 발판도. 어허. 가지고. 오, 괜찮네, 괜찮네. 요거만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사실. 아, 탑? 여기 있어. 아니, 이걸로. 아. 상처받은 아이로. 근데 조금 귀찮다. 귀찮긴 한데. 어, 그냥 하죠. 이거는 비슷하다, 사실. 그래, 아니, 단만 바꿔줄까, 분위기대로? 어? 아니, 아니, 이거는 원래 이단 팀. 아, 아, 그래? 어. 오, 이러다 진짜 파손된 배가 나오겠는데? 이거 너무 잘 부서진다. 그니까. 오, 좀. 불안해, 그냥 애초에. 튼튼하지가 않네. 그렇네. 발판 이런 게.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이메리오의 이별, 네. 부서지는 모습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캐릭터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라보는 모습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조립을 하고 이제 마무리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캐릭터들까지. 네, 여기 루피랑 이제 뭐 초파, 우소, 뭐 상디기 등등등. 그렇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메리오가 있고 이렇게.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어, 맞아요. 바로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아마 원피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장면이지 않을까. 누구나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눈물 흘렸을 그 명장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고니도 지금 조립하기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보이시나요? 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요게 본인가 또 이름을 찾았대요. 그 크라바우터만? 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의 요정이에요. 배의 요정. 쉽게 말하면 배의 요정인데 이 고잉메리오의 요정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얘도 사은품처럼 같이 끼어서 들어있는데 아까 깜빡하고 뭐, 뭐요?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처럼 같이 끼어서 들어있더라고요. 네. 아, 이게 좀 오늘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게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오히려 레진보다 조립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거 하나 부서지기도 했고요. 부서진 게 아니라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것도 뭐 좀 아쉽지만 뭐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빈번하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초합금이라서 저는 이 파손된 배가 그 원래 괜찮았던 그 배 있잖아요. 정상적이었던 그 배보다는 좀 이게 더 멋있죠? 조금 더 황금이 들어가니까 멋있긴 하네요. 황금이 제가. 총 이제 옆에 들어가고 여기 앞쪽에도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인 재질이 다 초합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래도 금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생각나서.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오늘 꿀잼 리뷰 요 배로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피스의 그 명장면 재현을 해봤습니다. 옆에서. 저도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안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오늘 꿀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저희가 뭐 더 멋있는 상품, 더 신기한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아. 짜란, 이제 배에 좀 자세한 그 그림을. 잠깐만.